44번입니다. 총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총유에 대해서도 문제가 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1번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가 이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고요.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총유물을 매매하는 것은 당연히 뭐죠? 처분행위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X고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2번인데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다. 이거 맞아요. 이게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과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원총회 결의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법인 아닌 사단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고요.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45번입니다. 구분소유족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개념은 뭔가요? 그러니까 한 필지 땅을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등기는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하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구분소유족 공유라고 하고요. 결론은 대외적으로는 등기되어 있는 공유고 대내적 갑과 을 사이에는 분리된 땅입니다. 따라서 이미 분리된 땅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구분소유족 공유에는 공유물 분할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미 분리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나눠서 분필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미 분리되어 있으니까 공유물 분할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면 3번인 거죠. 한번 보시면 구분소유족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 그러면 요 매수한 사람 제3자에 대해서는 공유인 거죠. 대외적으로는 공유예요. 따라서 당연히 구분소유족 공유관계를 승계한다. X입니다.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이유는 뭐죠? 대외적으로는 공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들 보시고요. 46번입니다. 갑이 그가 소유하는 X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갑은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을의 승낙이 없으면 X토지의 지하분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맞죠? 자, 구분지상권은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말하고요. 구분지상 설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설정계약과 등기를 하면 되겠죠. 다만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외에 지상권자가 있다면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인 거죠.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을은 X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갑이 을에게 시가로 매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을은 어떤 경우에 이를 거절할 수 있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수거하고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상권자인 을은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은 을이 엑스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엑스토지를 을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X입니다. 을이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는 거죠. 갑은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자인 을은 소유자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갑을 간의 을은 엑스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무효입니다. 무효요. 자, 왜냐하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권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할 수 없어요. 따라서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 양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예요. 따라서 우리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하고 인도하는 거 정당한 겁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 저당권이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요 문제 답은 1번입니다. 다들 중요한 질문이네요. 47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 환지 처분. 2번,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면 건물과 대지, 건물과 토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그냥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과 대지가 함께 양수,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 그러면 읽어보셨어. 그냥 관습법상 법정지상 발생하지 않는다.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니은번도 발생하지 않아요. 7번, 공유 토지다. 이 공유 토지도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한 번도 나온 적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공유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도 안 되죠. 1번, 무효, 취소, 해제와 같은 원인행위의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그 지상 건물을 신축하는 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원인 무효로 밝혀져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이 답이고, 요 내가 다 기억하세요. 그죠? 어떻게 해가지고 환지 안 된다. 그 다음에 건물과 대지, 건물과 토지가 함께 매매되는데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 안 된다. 네 번째, 무효, 취소, 해제, 원인행위의 실효로 달라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러면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끝나는 거예요. 48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갑 소유 대지와 건물 모두 을에게, 그러면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됐죠? 그럼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X예요. 1번도 X입니다. 자,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유문 읽어볼까요? 건물 소유자 갑과 토지 소유자 을 사이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디귿리을에서 3번이 답이죠. 자, 49번으로 왔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또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X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을의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걸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설정되는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사용수익은 여전히 그 토지 소유자인 을에게 있다라는 거, 이게 전부고, 물론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지상권도 자동으로 뭐 하겠습니까? 소멸된다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5번을 보시면 제3자가 X를 점유 사용해,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용수익권이 있는 을인 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그 토지를 여전히 사용수익하는 을이 할 문제인 거죠. 갑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50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1번인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럼 언제부터 지료를 줘야 되냐면 청구받은 때부터 지료를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시효취득하면 지료를 줘야 돼요. 언제부터요? 청구받은 때부터 지료를 줘야 돼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 또 설명 드릴 거예요. 옳지 않은 거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죠. 분묘기지권의 시효치를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모원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X죠. 여전히 인정이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진 않아요. 이거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미 분묘기지권이 있는 그 분묘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습법의 규범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X가 되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51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몇 번이죠? 51번이죠? 4번을 보시면 승역지와 유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X죠.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다 X입니다. 답은 4번이죠. 승역지, 유역지 인접할 필요 없죠. 이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왔더라. 작년에도 이게 또 시험 문제 답이었단 말이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나머지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52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되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일단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죠? 그럼 전세금 반환도 누구한테요?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전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 유효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X.
아,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또 꼭 기억 최근 판례입니다. 3번,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X죠.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4번,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물론 일부 전세권자에게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전세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필요비 상한을 모아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5번. 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요 문제 답은 5번이 됩니다. 53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4번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섞여있죠? 왜 이러냐면 한글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했더니 이렇게 좀 오류가 생기네요. 4번이 답인데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이죠. 다만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보시면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의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전세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X죠. 자, 전세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돼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만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4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죠. 자, 질문을 보시면 2번 보시면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치권의 대상이냐 아니면 동시이행행변권의 대상인지 여부는 그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했을지언정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 부분이죠. 그럼 우리 이 도급이라는 계약의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했다면 일단 수급인이 그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을 건축했으면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도급인에게 넘겨주는 거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유치권의 대상은 타인 소유물이어야 돼요. 자신이 어떤 이유로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수급인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면 수급인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의 도급에 관한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55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유치권 전 유치물의 과실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유치권을 담보한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수취하고 수취한 과실을 변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옳은 거죠.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 가능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X죠. 그러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용익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3번 건물 공사대금 채권자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X죠.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죠.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유치권 행사이지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채권은 정상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4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종류에 따른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X.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유치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해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다면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뭐 저당권 설정 등기 선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경락인에게 자기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옳은 것은 1번이고 1, 2, 3, 4, 5번 다 중요한 지분입니다. 56번입니다. 민사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최근 들어 시험 문제를 이렇게 유치권하지 않고 민사 유치권이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민사 유치권은 그냥 유치권인 거예요. 민법상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에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맞는 걸 찾는 거예요. 1번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채무가 1억이에요. 근데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것이 8천만 원이에요. 목적물이. 그러면 상당한 담보는 요 1억이 아니라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목적물의 가액이겠죠. 따라서 유치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액 1억이죠.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X가 되고 이런 건 나올 수 있으니까 판례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 그러면 점유권에 의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X. 점유를 회복하면 그때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지 점유를 상실하고 있는 동안에 유치권이 소멸되는 거죠. 3번 유치권의 존속 중에 유치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러면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이 제3자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유치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락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맞죠? 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락했습니다. 한 달 후에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유치권은 뭐가 돼야 돼요? 존재할 수 없고 소멸해야 되겠죠. 맞는 지문은 4번입니다. 5번 수급인은 도급 계약에 따라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자기 소유물. 그러니까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으면 자기 물건입니다. 타인 물건이 아니에요.
대해서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가진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7번입니다. 민법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이죠. 경매 절차 매수인이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 중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고요.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조물에도 미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부합되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뭐 중축된 부분이 무엇이든 불법이든 고려하지 않고, 또 경매 과정에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되지 않죠. 경매 목적물로서 그 가치가 평가됐든 안 됐든 따지지 않고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중축된 부분에도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부합된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뭐 설명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8번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엑스토지와 제3자 병우 엑스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에 1번 공동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엑스토지, Y토지가 동시 경매가 됐어요. 엑스토지는 4천만 원, Y토지는 4천만 원 금액으로 경락된 경우 갑이 Y토지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이건 암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동시배당, 동시경매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4천만 대 4천만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예외가 있죠.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장입니다. 따라서 병은 제3자 병의, Y토지는 제3자 병의 소유, 물상 보증인 소유물인 거죠. 그럼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인 X토지부터 선배당을 하고 부족액, 얼마죠? 천만 원이죠.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Y토지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받을 돈 5천만 원이고 X토지가 4천만 원이니까 얼마가 모자라요? 천만 원인 거죠. 따라서 Y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번 천만 원입니다. 요게 그 공동 저당의 경우에 물상 보증이 존재하는 게 간단하게 문제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결론을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9번입니다. 다음 중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최고액을 임의로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채무자는 실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공동 근저당권자가 X건물과 Y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제3자가 신청한 X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 참가에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뭐에 대해서만요? 배당에 참가한 X건물에 대해서만. Y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경매 신청이 없고 Y건물에 대해서는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으니까 채권액이 뭐 되지 않아요? 확정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제3자가 신청한 X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으면 X건물에 대한 피담보 채권만 확정이 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경매하지 않은 Y건물에 대한 채권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Y건물에 대한 피담보 채권에도 확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4번, 5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5번인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원본 채권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확정된 후에 새로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확정된 후에도 계속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범위에서 여전히 담보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 5번도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60번 물권법 마지막 문제네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을 보시면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이 하나요.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압류를 하면 과실에 대해서 저당권익이 미쳐요. 다만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런 거죠. 자 압류를 하면 저당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에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반동된 경우에는 압류됐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계약법으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